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뒤에 자진 귀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이 대사는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기회를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구아림 기자입니다.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.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꼭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는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도피성 출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돌연 출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지가 있으며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해왔지만 출국 11일 만인 지난 21일 자진 귀국했습니다.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이 귀국 이유였습니다. 이 대사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어 예정대로 어제 국내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는데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 대사가 귀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앞으로의 공수처 수사 상황에도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.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